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품목이고 플랫폼 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 종사자의 면허증과 헬멧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시점입니다. 이에 고양시가 올해 추경 예산 1억 2천만 원을 편성해 배달 종사자 실태조사의 연구 용역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양시는 배달 종사자가 헬멧과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 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10만 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배달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